미야자키 AJ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천재 예술가입니다. 예술뿐 아니라 건축, 과학, 음악 등의 다방면에 걸쳐 인류사에 큰 업적을 남긴 바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날마다 20시간 동안 수학을 연구하고 기하학을 풀었으며 여러 가지 안료와 건축 자재들을 실험할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 반론에 따르면 그는 단 한 가지 끈기가 부족했는데요. 때문에 67세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성한 일은 다른 인물들에 비해 적다고 하네요. 최후의 만찬은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1495년부터 1497년, 약 2년간 그려진 작품이죠. 가로 460cm, 세로 880cm로 방의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스토리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가 잡혀가기 바로 전 식사 시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와 열두 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것은 레오나르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이전의 작가인 안드레아 델 카스타뉴나 기를란다요도 최후의 만찬이란 주제를 그린 바 있죠. 이들 작품을 잘 살펴보면 한 사람이 식탁의 건너편에 앉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제외한 인물들에게는 성인을 상징하는 신성한 머리고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전혀 새로운 고도의 최후의 만찬을 시도했습니다. 유다까지 포함한 열두 제자를 3명씩 작은 무리를 짓도록 배치한 것이죠. 그리고 중앙에 완벽한 삼각형 형태의 예수를 배치해 화면의 조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개의 창문, 4개의 무리를 이룬 열두 제자 등이 보이실 텐데요. 이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4개의 복음서, 새 예루살렘의 열두 문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화면의 구도도 매우 아름다운데요. 소실점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투시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림의 깊이와 공간감이 더해지죠. 중앙에 예수를 배치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화면의 균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시 원근법은 조형성과 장식성을 강조했던 중세시대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에 체계화되어 그림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안드레아 델 카스타뉴와 기를린 다요의 그림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 그림과 달리 그리스도와 열두 제자들의 후광, 머리고리를 그리지 않았는데요. 이는 이 시대의 실존주의적 사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예수 뒤편에 밝은 색을 사용하여 마치 예수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예수의 열두 제자들입니다.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예수의 말에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살펴보시면 순서대로 바톨로메, 야고보, 안드레아입니다. 안드레아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베드로와 같은 어부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였던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의 도시락을 운반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때문에 서양에서는 물고기를 안드레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시 위에 물고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제자들은 환한 표정의 베드로,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열두 제자 중 가장 유명한 충직한 제자이자 최초의 교황인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유다 병사들이 예수를 체포했을 때 카롤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죠. 요한의 모습도 보입니다. 요한은 예수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는데요. 여자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소설 다빈치 코드에서는 사실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는 작가적 상상력이 발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긴 제자로 그림 속에서 유일하게 피부색이 어둡게 표현되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돈주머니를 쥐고 있으며 왼손으로는 예수와 같은 빵을 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반대 방향으로 몸을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역시 제자들과 떨어져 홀로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인물들은 도마, 야고보, 빌립입니다. 손가락으로 위를 가르치며 예술적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의 상처를 손가락으로 찔러보았던 인물이죠. 이 장면을 카라바조가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 옆에는 충격을 받은 듯한 야고보가 양손을 펼치고 있으며 빌립은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엉거주춤 일어선 자세를 취하며 자신이 아니냐며 반문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마지막은 얼굴을 동료 쪽으로 돌리고 있는 침착한 표정의 마태, 그리고 백발의 다데오, 마지막으로 시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볼까요? 최후의 만찬 위쪽에 있는 루네타에는 중요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반원형 초승달 모양의 부분을 루네타라고 하는데요. 이 루네타를 잘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후원자인 스포르차 가문의 문장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포르차 가문은 이탈리아의 밀라노를 지배했던 강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천장의 모습은 스포르차 성의 천장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네요. 오늘의 작품 마음에 드셨나요? 안타깝게도 최후의 만찬은 동시대 작품과 비교했을 때 그 손상 정도가 심하고 더 빠르게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직접 방문해서 볼 수 있는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 AJ였습니다.